반갑습니다. 조이 기타입니다. 자, 오늘은 예, 박재범의 가나다라라는 노래를 가지고 예, 퍼커시브 주법을 살짝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예, 첫 번째 칸에 1번째 누르고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코드 톤은 6번째, 3번째, 2번째, 1번째 그래서 바로 엄지 밑에 화음 퍼커시브. 퍼커시브 할 때 엄지손가락이 5번 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할 때 2번 손가락을 한 칸 내려와서 그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눌러서 코드톤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바코드를 하이코드 포지션을 해주고 새끼손가락으로 네 번째 칸에 1번 줄을 눌러줍니다. 역시 하나 둘 퍼커시브 하고 그 다음에 새끼 이 3번 손가락으로 예, 네 번째 칸에 2번 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코드 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퍼커시브도 때리고 여섯 할 때 새끼손가락을 띄고 예, 2번 손가락으로 세 번째 칸에 1번 줄 눌러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마디 처음과 동일하게 코드를 잡고 하나 셋 할 때 옮겨서 이렇게 긁으면서 해머링 온으로 두 번째 칸에 1번 줄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위트 소리를 갖다 대고 네,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이 자리를 튕겨줍니다. 그래서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마지막 코드는 2번, 3번, 3번 줄, 2번 줄을 눌러주고 이렇게 D 메이저 9 코드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마디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오른손으로 쉼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기타 솔로 같은 느낌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머닝 온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때립니다. 따라라 따라라.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을 이용해서 4번 줄하고 2번 줄 누르고 슬라이드를 이렇게 땡깁니다. 땡 하고 A7 코드 다 아시죠? 이렇게 하고 긁어줍니다. 따라라 따이 따.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네 번째 칸에 4번 줄 누르고 1번 손가락으로 예, 세 번째 칸에 2번 줄 눌러서 따이라 따라라 따라라 하고 3번하고 1번을 세 번째 칸 첫 번째 칸 누르고 따이 따 따 이렇게 예. 따라라 따이 따 따라라 따이 따 따이라 따이 따 따라라 따이 따 따이 따 이렇게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약간 따이 따이 하니까 무슨 구음으로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 따이 따 따이 따. 예. 그리고 그 다음 마디도 따라 따이 따 따라 따이 따. 네, 마지막에 2번 손가락으로 예, 다섯 번째 칸에 예, 4번 줄 1번 손가락으로 네 번째 칸에 4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예, 예, 일곱 번째 칸에 2번 줄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따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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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다 따다따 디 다시요 따다따 디다 따이 따다따 따다 따다따 따 계속 기본 테마를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솔로 같은 느낌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영상으로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잘하니까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